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잘 확인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이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네. 이럴 때 좀 매수를 해놔야겠다라고 고민이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문자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준비되셨죠? 자, 어떤 종목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종목부터 일단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성훈 과장의 픽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한샘, 다음 현대미포조선, 솔브레인, 카카오페이, LG 이노텍을 가지고 오셨고요. 손현호 팀장은 셀리버리, ECS, 이수페타시스, 평화산업, 고려아연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서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는 게 오히려 나중에 수익을 내거나 위험할 때 또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지 우리 이성훈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이 한샘. 한샘이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한샘에 대한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선 중장기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 매매 거래 지수나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 한샘의 그 어떤 실적에 대한 어떤 그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 실적만 본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올라갈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왜 한샘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그 전에 우려됐던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1월 초부터 주가가 좀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정도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한샘 인수 관련 절차에 대한 시장에서 우려감이 아예 가신 건 아니지만 우선 이거는 둘째 치고 나서 이 최근에 한샘의 행보, 뭐 주주하는 정책도 그렇고 그리고 뭐 B2C나 여러 가지 뭐 인테리어 쪽에서의 이 실적에 대한 수주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내년 상반기 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시점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지금 현재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어떤 몰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 한샘의 대형 쇼룸이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증가하는 추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작년이라도 본다고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 다른 업종의 어떤 오프라인 매장들이 많이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샘은 공격적으로 매장을 오픈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성과가 저는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한샘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훈 과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을 한샘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셀리버리입니다. 셀리버리. 네, 동사는 이제 단백질을 소재로 한 바이오 신약 후보 물질의 개발 및 기술 이전을 주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력 연구 기술이 이제 TSDT 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술력을 좀 양리 물질 같은 게 좀 분자량이 큰데 이러한 분자량이 큰 양리 물질들을 세포와 세포 내 사이로 전송하는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신개념 신약 개발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번 주 금요일에 이 내부 시험을 통해서 개발 중인 흡입제형 코로나19 치료제 RCP-NI의 유효성을 확인했다라고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그러한 이슈 더불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좀 윗골 달린 양봉이 나왔지만 외인이 상당한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맥점을 잡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저번 주 금요일 현지 시간으로 뉴욕 시장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머크사에서 이제 유효성을 발표했는데 유효성이 기대치에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머크는 주가 다소 약세를 보여줬고 그의 경쟁사로 볼 수 있는 화이자 그리고 최근에 모더나가 또 치고 올라오고 있죠. 이런 화이자, 모더나 같은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번 주 뉴스 잘 찾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새로운 변이에 대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방역 대책이나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는 좀 반사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셀리버리가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손현아 팀장님은 첫 번째 셀리버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미크론이 다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백신과 또 연관될 수 있는 셀리버리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이성훈 과장님 두 번째 종목은 뭘죠? 예,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 예, 말씀드릴 텐데. 네. 우선 그 현대미포조선 올해 상반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조선 4사 중에서도 가장 목표치를 먼저 초과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10월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신규 수주 94처, 42억 달러 돌파하면서 이 목표에, 연초 목표의 20% 이상은 지금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왜 주가가 좀 흘러내렸냐라고 본다고 한다면 뭐 시장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 다른 10월, 7월 이후부터 수주가 다른 그 조선 업체 대비해서는 그 성장세가 좀 정체돼 있었기 때문에 우선 현대미포조선이 약간의 시장과 좀 동떨어진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하지만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저는 이제 조선 4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어떤 안정성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조선 업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안정성이라는 부분은 역시 이 포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LNG선 여러 가지 강점을 보이는 성과 외에도 이 뭐 탱커, 그리고 MR선 같은 다른 그 신조선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부분이 저는 현대미포조선의 안정적인 어떤 사업성을 계속 구축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친환경 선박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해운업도 그렇지만은 이산화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 부분이 필요한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친환경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건조나 수준화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선 업체 대비해서 굉장히 좀 유익한 그런 포트를 자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 구간에서도 저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내년 뭐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지금도 차곡차곡 모아가면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주신 현대미포조선 이성훈 과장님의 픽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손윤호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뭔가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ECS라는 ECS요? 종목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스.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종목 자체 이름이 이런데요. 사내 의사소통 솔루션,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서 언택트 관련 수혜를 얻은 종목들 중에서도 실질적인 재무가치 수혜를 얻은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단순하게 메신저 기능뿐만 아니고 화상회의, 그다음 네트워크 통화, 가상화 등을 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언택트 재택근무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상 실질적 수혜를 얻은 종목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좀 변동성을 보유한 종목이면서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와 일부 배당까지 줄 수 있는 좀 단기적인 관점이랑 중장기적 관점으로 모두 다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사실상 오늘 언택트 관련 종목들이나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러한 신규 변이가 앞으로 좀 더 영향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이것도 단기적인 테마가 될 수 있자 단기적인 테마로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오후에 진행될 이제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대한 방역 강화 대책이 오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 판단되는데 그냥 뭐 모한이면 도란식으로 종목 소개해드린다고 하면 역시 전문가의 역량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ECS 같은 경우는 단기를 실패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오늘 이슈 확인하시고 오늘 이슈와 기대치에 부합되지 못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ECS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ECS라는 종목 단기적으로 이 오미크론의 테마를 못 봤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성장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회사이기 때문에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훈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예, 솔브레인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우선 솔브레인 그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이 소재 뭐 장비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좀 부는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그렇습니다.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을 지금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솔브레인의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아예 가시진 않지만, 지금 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포트가 다양하죠. 뭐 디스플레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 쪽에서의 이 소재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진 훼손에 대한 영향은 저는 크게 줄어들 그 어려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뭐 전방 기업들이 다 해주고 있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공장 증설이나 여러 가지 뭐 파운드리 쪽에서의 투자 부분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브레인의 내년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그 예측은 크게 우려 그 무의미한 건 아니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분명히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내년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3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서 올해 대비해서 20% 이상은 충분히 영업이익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브레인에 대한 해법까지 이성훈 과장님께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섯 가지 종목 정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중국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셍지수 모두 하락 출발입니다. 어쨌든 이 오미크론의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락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사,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 가까이 0.99% 하락하면서 3,528포인트 선에서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낙폭이 조금 덜합니다. 0.71% 하락하면서 23,910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일본 니케이 지수도 0.7%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점. 어쨌든 1% 넘게 개파락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동아시아 쪽에서도 대비를 하고 출발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코스피는 현재 0.64% 0.61%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이 일단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종목으로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손현호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이수페타시스 네. 종목입니다. 네, 5G 전용 인쇄회로 기판을 제조하는 MLB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주이면서 5G 관련 수혜를 얻고 있고 경쟁사로는 코리아 서킷이나 인터플렉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저번 주 초반에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통과하면서 5G 섹터 관련으로 좀 온기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지만 화수목금에 좀 지지부진 시장 상황 보여주면서 그 사이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이수페타시스가 옥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적인 부분을 보다도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사실상 미중 무역 분쟁이나 한인 무역 분쟁 등을 좀 이겨내지는 못했었는데 2021년 상반기 이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고부가 제품군인 데이터 처리용 스위치나 라우터 등의 수주 잔고가 증가하면서 2021년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 인프라 법안 통과 소식과 더불어서 증권사들에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리포트를 통해서 미국이나 중국 2021년 상반기도 수주 잔고가 견고했지만 더더욱더 2021년 하반기 그리고 2022년까지도 지속적인 수주 잔고의 향상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2021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단기 순이익 흑자로 전환되면서 가치 투자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가 2022년까지도 더욱더 심화될 수 있는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수페타시스까지 손현우 팀장님의 설명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또 이어봐야겠죠. 오늘 이성훈 과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요? 예, 우선 지난주부터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습니다.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잘 가고 있는데 역시 뭐 특례 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다음 달 10일이죠. 이 편입된 이 이후에 어떤 좀 그런 분도 많이 물어보세요. 편입된 이후에 주가가 어떤 차익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카카오페이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걸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움츠려했던 주가가 좀 다시 올라온 건 아닐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편입을 전후로 했을 때 어떤 그 차이, 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는 것보다도 우선 중장기 매수 관점, 중장기 보유 관점을 이 보유자 영역에서는 하는 게 좀 낫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카카오페이가 어떤 뭐 적자나 이런 부분이 당장 해소되기는 힘들 겁니다. 네. 우선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나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재무적으로 이제 크게 올라올 가능성은 좀 적지만, 지금 현재 뭐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성장주라고 볼 수 있겠죠. 금융 서비스나 여러 가지 인터넷과 결합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획기적인 시도를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로서 부각을 받을 거 대비한다면 충분히 보유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규 서비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폭발이 나올 때는 내년 어떤 그 뭐 상반기와 하반기 넘어갈 때쯤에는 분명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네. 크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보유 관점도 신규보다도 이 보유자 영역에서 보유 관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카카오페이 오늘도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 상승부를 켜면서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자라는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손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평화산업입니다. 네. 네, 자동차 및 일반 산업용 방진 부품 그리고 특수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국내 주요 완성차 업체들을 통해서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대 수소차 핵심 부품인 연료 전지 이음매 가스켓을 공급하면서 현대와 관련 있는 수소차 관련주를 부각되면서 어느 정도 좀 정책 수혜주 중에서 좀 리스크가 작은 종목이다라고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올해 2월에 발표가 되었던 수소법 시행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수소차 관련 법정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2030년까지 수소차의 기능을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고 2050년까지 수소차를 연간 526만 대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좀 수소차 생산량에 대해서 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좀 평화산업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1년 연간 실적 기준으로도 흑자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일단 뭐 제가 뭐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는 뭐 이 종목을 강력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주기적으로 수차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단기적 슈팅 나오면서 고점이 높아지고 있고 네. 이러한 뭐 추가적 주가 상승의 뭐 조건이 뭐 상승 횡보, 뭐 상승 횡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 전문가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나의 리스크 관리적인 한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수소차에 대한 정책 수혜와 현대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소차 관련으로 인한 재무가치 향상, 그에 따른 순환매가 좀 평화산업으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향으로 해서 수소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충분히 상승 가능성,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평화 산업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계십니다. 이서훈 과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어요? LG이노텍. LG이노텍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네, 그렇죠. 그 어떤 LG이노텍의 최대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실적이나 저평가, 뭐 전망도 좋지만 이 그전에 어떤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 초에 차익실에 많이 노출됐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좀 증명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LG이노텍의 이런 그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이 부분이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역시 제가 차익실에 많이 노출되지 않다는 부분은 애플임인 것 같아요. 애플의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을 때, 뭐 물론 이제 XR 기기 쪽으로 뭐 시작을 하겠지만은 이런 XR 기기 쪽에서의 어떤 메타버스 시장 진출할 때 결론으로 봤을 때는 아이폰에 납품하는 기업들한테 수주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LG이노텍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이폰 관련주의 중에서 가장 크게 막 고론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애플의 어떤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LG이노텍의 항상 1순위로 어떤 유동성이나 이런 걸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의 메타버스로만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이 반도체 기판이나 여러 가지 사업 전개 면에서도 전체적으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LG이노텍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도 아닙니다. 매수 관점 접근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LG
LG이노텍은 애플과 항상 엮이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AR, VR 이런 메타버스 쪽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LG이노텍을 지금도 높지 않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찬스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LG이노텍까지 확인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손현호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네. 네, 동산은 아연, 뭐 금은동 등 이런 비철금속을 제조하고 가공해서 수출하는 종합 비철금속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종목 특성상 원자재 가격과 연동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제 비철금속 사업은 뭐 철강, 해운, 조선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국가 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가치 투자하기 위해서는 좀 참고할 만한 섹터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중요성이 더더욱 커질 수 있다라고 많은 평가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려아연은 더 이상 이제 단순 비철금속 관련 기업이 아니고 2차전지 관련 종목으로 변모를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다고 하면은 올해 중순부터는 이제 원자재 가격 인상에다가 계열사인 캠코를 통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으로 변모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캠코가 2차 전지 양극재 원료 황산니켈을 생산하는 공장을 증설하면서 전기차 시장 수요 증가에 따라 발맞춤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에 바탕으로 증권사들도 긍정적 리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는데 본업인 비철금속 제련 사업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가운데 캠코를 바탕으로 이제 공장 증설을 바탕으로 캐파를 맞추면서 이러한 전해 동박 사업이 성장이 꾸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 지금 기술적으로 박스코 하단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보여오고 있으면서 안정성의 성장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고려아연이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려아연까지 마지막 종목으로 손 팀장님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금속 관련 종목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와도 최근에 엮이면서 좋은 성장성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를 모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탑픽 종목을 하나씩 골라주실 텐데요. 자, 이성훈 과장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네, 마지막 종목이죠.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LG이노텍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LG이노텍, 애플의 향해 애플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그리 높은 가격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LG이노텍, 자, 손 팀장님은요? 네, 오늘은 그 탑픽주 설명을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고려아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셨던 고려아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LG이노텍과 고려아연 한번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더 빛을 발하고 오히려 낭중지추같이 잘 좋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LG이노텍과 고려아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 좋은 종목들 소개받았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